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강밭의 옷걸음, 즉 추비주는 시기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은 4월에 싹튼 종강을 심으면 6월 초에 싹이 올라올 정도로 싹출현이 늦은 작물입니다. 총 재배 기간이 5달에서 길게는 6달 정도가 되는데요. 4월 중순경에 싹튼 생강을 파종하고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경에 수확하기 때문에 밑거름으로만 자라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재배하는 기간에 두세 번 정도 웃거름을 주게 되는데요. 기온이 너무 높은 7, 8월을 피해서 6월 중하순경과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경 두번 정도 웃거름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6월에는 생강 줄기가 한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중하순경에 추비를 하면 됩니다. 추비하는 방법은 생강과 생강 사이에 추비용 NK 복합 비료 또는 요소와 염화가리를 섞어서 약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고 흙을 덮어주거나 생강 사이에 골을 파고 추비용 비료를 뿌리고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비료를 그냥 뿌려줘도 되는데 비료를 뿌려줄 경우에는 비 오기 전에 뿌려주거나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북주기를 잘 해주면 수확량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하니까 웃거름을 주면서 주변 흙으로 생강을 덮어주는 북주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생강 웃거름의 양은 300평 기준으로 요소 15kg과 염화가리 12kg을 섞어주면 되는데 생강밭의 크기에 맞게 환산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300평 기준으로 NK 복합 비료 약 40kg 정도를 주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추비용 복합 비료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강에 맞는 추비용 복합 비료를 구입해서 포대에 나온 양을 기준으로 내 밭의 상태에 맞게 가감해서 주면 될것 같습니다. 밭마다 비옥도가 다르고 상태가 달라서 기준량을 참고로 추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여름이 지나고 나면 8월 하순경부터 수확기까지 뿌리가 비대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생강에 물주기를 잘해야 생강이 굵어지고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이때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뿌리 비대제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에도 해충의 피해가 있고 뿌리 썩은 병 등의 병충해가 발생합니다. 기르는 과정에서 잘 관찰해서 방제를 해야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생강의 수확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경입니다. 올해도 생강 재배 잘 하셔서 풍성한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